우리 저 두 분의 역할이 또 큽니다. 네, 그죠? 네, 예. 네. 근데 말이에요. 이렇게 그 무속인이 되기까지 바로 무속인이 되진 않잖아요. 그죠? 어떠한 경우를 통해서 무속인이 되었는지 우리 해동만신님부터 들어볼까요? 원래는 건설업을 했었어요. 아, 건설업이에요? 머리 묶고요? 머리가 짧았었습니다. 아, 근데 못 짧았어요? 네. 짧았어요. 짧았어요. 건설업에서 맡은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? 예를 들어서 뭐 설계도 있고. 뭐, 네? 원래는 아니었네요. 원래 설계 디자인이. 아, 설계 디자이너군요? 예, 예. 설계 디자인. 그런 것 같아요. 예. 그럼 뭐 그거 하면서 건설업을 시작했었는데 어느 날 설계도가 뒤틀리기 시작했나요? 그렇죠. 거꾸로 보여요. 어머, 진짜요? 아, 그 설계를 계속 몇 년 하셨어요? 오래 했었나, 오래 했어요. 오래 하다가 그럼 얼마 만에 갑자기 그런 경험을?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게 있었는데 몰랐던 거죠. 아. 전혀 몰랐어요. 아, 왜 이럴까를 몰랐다가 네. 계속 뭐가 설계도가 네. 좀 그런 부분. 궁전을 지으면 수영장이 되고 뭐 이렇게 뭐가 바뀌는. 이쁜 아가씨를 네. 보면 이쁜 네. 아가씨 보면 사귀고 싶은 거예요. 네. 어. 근데 그 네. 정말 난다긴다는 아가씨들이 네. 아무도 손을 못 대고 헌팅을 네. 못 하는데 네. 나만 되는 거예요. 어? 그거 희한하네. 아, 정말 진짜. 정말 그랬었어. 그거 좋은 거네. 정말로. 그 있잖아요. 이쁘고 정말 네. 아름답고 모든 다 갖췄는데 네. 그분들은 네. 꼭 없어 남자가. 맞아. 근데 그런 분들부터 맞아. 시작해서. 그리고 정현 씨가 없잖아요. 네. 맞아.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네. 다 굉장히 잘 맞았어요. 네. 그러니까 많은 여성들을 이제 만나게 된 거네요. 그렇게. 그렇죠.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 건물을 설계했는데 여자를 설계하게 된 거네요. 그렇게 해서 근데. 아까 뭐 이쁜 여자만 보면 그런데 왜 김정현 씨만 쳐다본 거예요? 여기 이쁜 여자들 많은데. 아, 지금 저는 아, 얘기하니까. 얘기하고 있으니까. 제가 이 제자가 되다 보니까 제자 큰 분을 모시고 있어 눈이 나빠갖고 멀리서 잘 못 봅니다.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감사합니다. 어떨결에 하시다가 네. 그러다 갑자기 설계도가 뒤틀렸다. 이거는 이제 제가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? 좀 구체적으로. 전혀 몰랐었습니다. 이게 뭐 예감이나 일반인들 볼 때 촉. 느낌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의 비율보다는 굉장히 많았는데 예. 전혀 몰랐어요. 몰랐고 아 내가 딴 사람보다 예감이 좀 잘 맞구나 이렇게 알았던 거죠. 전혀 그러다가 갈수록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. 어떻게 힘들어? 몸이 일단은 뭐 10kg씩 어깨를 누르던가요? 맞습니다, 맞습니다. 진짜요? 이게 특징적으로 고개가 안 돌아가고 병원에 가서 아프다 그러더라고요. 엑셀 찍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. 아무렇지도 않다고. 이게 돌아가지 않아서 늘 이렇게. 아, 이게 뻐근하게 예, 예, 예.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죠. 병명도 없고. 예. 그렇죠. 근데 이게 10kg씩 누르는 게 하루 24시간 중에 어느 정도 차지해요? 거의요? 그게 뭐 하루가 아니에요. 며칠, 몇 달을 계속 그렇게. 세상에. 너무 힘드시겠다. 근데 이제 좋은 것도 있었어요. 그 당시에 이제 건설을 하면서 네. 공사를 들어가면 거기서 돈을 받잖아요. 그렇죠. 중도금, 잔금 이런 부분. 돈이 이렇게 무겁게 누르면 돼요. 여기서 네. 여기서 돈이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는 거예요. 안 나온다. 예. 그럼 무조건 안 나와요. 안 나와요. 안 나와요. 그러니까 예감이 딱딱 맞아요. 네. 그래서 뭐 그렇구나. 뭐 네. 꿈 같은 거는 뭐 아예 없었고. 이야. 그러다가 전혀 이쪽 계통에 저만 본도 안 보고 네. 무당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죠. 그냥 그러다가 네. 제 스스로 선택을 한 거예요.